조치원역을 지나본 적이 있다면 청년희망 팩토리의 간판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가깝지만 먼 곳이었다. 매일 지나치던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청년희망 팩토리는 이곳 3층에 있다. 청년희망 팩토리에 대해 아직은 완벽히 알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오늘 이곳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천수영 PM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네, 청년희망 팩토리는 세종의 원도시민 조치원을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를 기반해 청년 세대의 주체적인 사회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팩토리에 들어오면 나를 먼저 맞이해 주는 것은 우리가 노는 물은 우리가 만든다 라는 멘트가 담긴 사진이다. 이 한 문장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네, 우리가 노는 물은 우리가 만든다 라는 뜻은 다시 말해 지역 내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놀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종 곳곳에서 많은 청년분들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곳의 이름은 코워킹 스페이스이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활동이 있었던 곳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네,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인데요. 이제 청년 생태계를 만드는 청년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구성원분들과 또 이제 업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깥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청년 공동체인 세종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분들이 이제 어떤 행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임 활동 같은 걸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달 이제 그 월간 소식지라고 해서 이제 매달 있었던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앵커 청년 공동체인 세종청년 네트워크의 그런 살롱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문화기획학교 구성원분들이 열었던 플레이 온라인 행사, 그리고 저희 그 세종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청년 세대의 어떤 감사함을 좀 표하자는 마음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합창 프로젝트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원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청년희망 팩토리의 옥상이다. 이곳도 다양한 청년 활동이 있을 때 사용되는 공간이다. 네, 저희 옥상 공간인데요. 저희 옥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주로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뭐 아시다 알겠지만 저희 조치원역 바로 앞에 있어서 공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플레이 온라인 행사 때 여기에 이제 잔디랑 빈백 같은 거 깔고 앉아서 서로 딥토크도 나누고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나가지고 서로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밤에 하늘에 별도 되게 많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계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 세종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 활동가분들이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한번 이 공간 놀러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해 주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수영 PM님과 함께하며 청년희망 팩토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장 실습생으로 함께하며 그리고 오늘 탐방을 함께하며 알게 된 이곳은 조치원과 청년들의 더 나은 지금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다양한 활동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 있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 이곳, 이곳을 나뿐만이 아니라 저기는 뭐하는 곳이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